여성들한테 정부에서 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.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가끔씩 주위에 보는 사시는 한국분들 보기 좀 저희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가야 하는데 저희한테 오잖아요. 아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공부를 잘했으면 더 좋겠고요. 한국에서 살면서 진짜 나누면서 주위 분들하고 나누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.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어요. 그래서.